보마. 자, 성우님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못 받아서 엄청 화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우 형님 입장에서 충분히 열받고 억울하고 10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생각하면 진짜 그 돈으로 치과 치료받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청구 시에 보험회사의 뻔한 수법이에요. 자, 5위는 뭐냐면 고지사항으로 태클 건다는 거예요. 고지사항. 어떤 고지사항으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지사항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희누님. 흉치 코드가 썼는데 같이 썼는데 손해사항상 안 주려고 협박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흉치 코드는 K0인데요. K02 코드 있어도 보험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먼바다님. 고지사항에 나온 것만 고지하면 되는 거죠? 네. 뭐 6년, 7년 전, 그리고 5년 이내에 뭐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 이런 거 없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한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돼야 고지사항인데요. 단순하게 풍치나 잇몸병만 있으면 고지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얘네 보상과 직원이나 소원의 사정사들은 이거는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 못 준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같은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4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보험 가입 전 이미 치료했던 치료권이에요. 자, 보험 가입 전에 뭐 이미 치료받았던 치료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치료받았던 내용들, 이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으니까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부분들은 뭐냐면요. 일단은 보험금 지급을 못할 때 요런 내용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할 테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모든 보험사가 보통 약관이고 표준 약관이기 때문에 요러한 내용도 있으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다음의 경우 치과 치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 보장 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 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이거는 치아보험 가입 전에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단받고 나중에 보험 가입 이후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니은은 치아 교모증, 치아 경부 마모증, 치열 교정 준비 등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또는 재회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충치나 잇몸질환 재회로는 원인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거 외의 것들, 충치나 잇몸질환 외에 뭐 마모증이나 미용 목적, 교정이나 마모증은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귿은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해서 임시 치과를 한 경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리을은 이미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 우식증, 충치나 잇몸 질환,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는 안 된다. 이 뜻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크라운이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런 경우 단순 수리나 복구 대체 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일단은 충치나 잇몸질환, K02, K04, K05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는 보상이 되지만 충치나 치주질환, 요거 외에 단순 복구나 수리, 대체는 안 된다. 자, 미음은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 등은 미용 목적으로는 보상이 안 되고요. 이거 외에 치료 목적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새로운 충치나 잇몸 질환 또는 재상해져 S코드로 원인으로 충전 치료 크라운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미 받은 치료가 됐다 할지라도 새로운 K02 충치,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이런 거 원인으로 인해서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뭐 충전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기존에 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크라운이나 아니면
자차가 빠져서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3위는 단순 치료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 치료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자, 단순 치료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 스케일링, 그리고 단순 뭐, 잇몸 치료, 요런 거 받았다고 보험회사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안 주거나 고지 위반이다 하면서 해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위는 단순 스케일링입니다. 단순 스케일링.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단순 스케일링은 보험사에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단순 스케일링은요, 보험사가 잇몸 치료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보험금을 못 준다고 얘들이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저 보험왕이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고지사항에 1년 이내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5년 이내에는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 치료는 맞지만 잇몸 수술은 아니고요. 치주 수술도 아니고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스케일링 받은 것도 잇몸 치료기 때문에 고질해라 보험금 못 준다고 아주 개수작을 부린다는 거죠. 절대 넘어가실 필요 없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어떤 걸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잔존 지급 K08 치아 경부 마모증 K03입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잔존 치근이나 치아 경부 마모증 K03 요런 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단은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아니면 K04 치수염, K05 잇몸 질환 요런 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일단은 보험금을 일단은 안 주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 보호망이 요런 것들로 인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선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K00 유치죠.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그리고 K01 매몰치나 매복치. 그리고 K04, K03 이게 치아 경부 마모증이에요. K02가 충치인데 요거는 보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K06 잇몸 및 무치성 치조 융기의 기타 장애 이것도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K07 부정교합 당연히 미용 목적이니까 보상이 안 되고요.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잔존 치근이죠. K08 요것만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K02 여기엔 02가 없잖아요. 그리고 K04, K05 코드가 없잖아요. 요세 개는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K09, K10은 없는데 그거는 원래 없는 거고요. K02나 K04, K05 요세개 코드는 보상이 되고 여기 나머지 요 여섯 개 코드는 보상이 안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K08은 잔존 치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뿌리만 있는 경우 우리가 엑셀 사진을 착각착각 찍으면 거기에 잔존 치근이 치아 뿌리만 있는 경우 K08인데 요것만 있을 때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K08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K02 충치나 K04, K05 요런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코드를 받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K08을 빼고 K02나 04, 05 코드가 있으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요 코드를 받고 K08 잔존 치근을 빼서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의사 선생님도 뭐 어떤 본인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 K08은 코드를 못 뺍니다. 이러면은 K08과 K02 아니면 K04, K05 보상하는 손해에 요두개 코드를 같이 써주면 K02 이거는 보험금이 나가는 코드고 K08은 보상이 안 되는 코드인데 그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런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개다 같이 청구하면 M사 우리 걱정되는 M사는 보험금이 안 나와요. 하지만 M사 빼놓고는 모든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 K02와 보상 못하는 손해 K08 같이 있으면 보험금이 M사는 안 나오고 나머지 회사들은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